식탁에서 먹는 쌀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더욱이 이 쌀조차 먹지 못해 굶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한미 FTA 같은 애국적인 정책들이 농업을 외세에 의존하게 만들고 우리 인종에 대한 수사를 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만 외국 자본에 의해 벼락 끝으로 내몰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 역시 해방과 자유라는 서울 좋은 말로 포장된 수많은 정책들로 인해 농업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통일해야 농민들이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간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는 신일청산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쫓겨나간 그 자리에 미국 놈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일청산을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신일파가 가지고 있던 땅들과 재산을 모두 청산하지 못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농민들이 제 땅에서 농사짓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침략군이자 점령군인 미군의 주둔을 위해서는 올해 1조 1833억 원의 혈세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중의 혈세로 미군의 세탁비용과 미용비용까지 마련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쌀을 지배하는 농민들에게는 그 어떤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매일 3명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쌀값이 제 사료값보다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민중의 혈세로 미군의 미용비용까지 대줘야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비명 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와중에 미군에게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미군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당장 떠나면 될 일입니다. 미군을 먹여 살릴 돈을 우리 민중의 혈세로 쓸 것이 아니라 미군이 우리 민중에게서, 농민들에게서 강탈해간 돈을 산소에 원래 주인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미군을 철거시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위해 투쟁합시다. 네!